자,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예보는 동네예보라고 해서 5km 단위로 이렇게 예보를 해줘요. 네. 이 동네는 바람이 뭐 2m/s로 불겠습니다. 이 동네는 2.5m/s로 불겠습니다. 이렇게 예보를 해주는데 저희 농업 쪽에서는 그 정보를 그대로 받은 다음에 거기에 과수원의 지형 정보를 덮어 씌우면은 30m 단위의 농장 단위 일기예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아. 굉장히 촘촘하게 농장 단위 일기예보를 이게 수치 데이터만 저희가 분석을 해가지고도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걸 저희들은 디지털 농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서비스해주는 이런 걸 통해서 기후변화에 조금씩 저희가 대비를 해나가는 거죠. 이게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뭔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게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75개 시군에 보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2개 시군에 보급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 아니 올해 한 9개 시군 내년까지 한 20개 이상의 시군에 보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